안녕하세요, 꽃마주민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이천에서 길경영농조합법인 대표 박일래입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길경농원은 어떤 곳인가요? 네, 길경농원은요, 저는 농사를 43년간 지금 짓고 있지만 지금 복합영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 작목은요, 도라지, 한기, 고구마, 웜, 무, 그 농사를 전부 무농약으로 짓고 있습니다. 도라지의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도라지의 좋은 점이요? 도라지는 인삼하고 똑같이 사포닌이 24가지 비슷하니 들어있는데, 특히 도라지는 호흡기질환의 최고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즘 간장 수치도 내려주는 만병통치약입니다. 1년근 도라지랑 3년근, 6년근 도라지의 차이는 뭔가요? 식용은 2년, 3년부터 먹는데요. 3년 된 도라지가 이제 어느 정도 약효와 이제 먹는 데는 나물도 할 수 있고 약용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자리에서 또 3년 이상 되면 도라지는 썩어가지고 옮겨 심어야 돼요. 약도라지를 만들려면.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3년 된 도라지를 옮겨 심어서 6년 된 도라지를 만들고 있는데, 맛 차이는 3년근은 좀 마린 맛이 강해요. 근데 6년 된 도라지는 아주 좀 부드러워요. 그래서 가공을 해놓으면 아주 먹기가 부드럽습니다. 지금 드시고 싶죠? 이거 이렇게 무농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밭에서 일하는 아줌마들도 이렇게 까서 바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먹어도 괜찮합니다. 무농약이기 때문에. 드시고 싶죠? 근데 지금 밤에도 상당히 간 수치를 내리더라고요, 이걸. 청청하류의 그 길경농원의 도라지가 한국에서 그래도 길경농원 도라지 최고야 소리를 듣고 싶고요. 또 도라지를 가지고 그 정말로 그냥 어려운 분들한테 좀 목에 좋은 도라지를 좀 그렇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 꿈은. 네, 꽃마주민 여러분들, 길경농원 대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좀 어설프게 설명드렸죠? 그런데요, 앞으로 더 많이 애용을 해주시면은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우리 길경영농조합법인의 청청하루 도라지를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